지금 시작도 아닌데 잠시만 질문이 뭐 이러면 잠시만 음양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남자가 좀 불리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빠른 인자인 묘목 4화 5화도 여자만큼 잘 쓰지 못하고 남자한테 좋은 신금 유금은 증민인자이지 빠른 인자는 아니고 다만 신금 유금 멘탈 다운되는 영향이 덜 보는 정도. 남자는 그냥 대접받잖아요. 남자는 엄마도 있고 그냥 대접받잖아요. 그죠? 남자는 그냥 대접받잖아요. 힘 조금 세잖아. 그걸로 그냥 보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자분이 사주적으로 훨씬 능력이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떻다? 남자 대접받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가 보면 확실히 알수 있어요. 아, 남자는 사람도 아니구나 알수 있어요. 프랑스 가보면. 딱 걔들 보면은 프랑스 가보면 진짜 재밌는 게 프랑스 정치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치권. 저는 프랑스에 뭐 명품 업체 몇 군데 컨설팅 드린 데가 있어서 보면 일은 전부 다 여자분들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는 여자를 못 앉혀요. 프랑스를 제가 불어를 잘 못하는데 이 불어 뭐 이탈리아 이런 단어라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하면 전부 다 성희롱이에요. 글자 자체가. 왜냐 완전 그러니까 이름하여 남자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올라가고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냥 그 뭡니까 뭐 성추행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유럽에서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앉아야지 그래도 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남자 시키고 하는 거죠. 영국은 좀 다릅니다. 영국은 왜 다르냐면 남자들이 일을 안 해요. 영국은. 얘들이 클럽에 앉아가 전부 다 들어눕고 하기 때문에 대처 수상이나 이런 사람 뭐 여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뭔가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오면 바로 내치거든요. 그다음에 영국에는 203개국의 사람이 와서 산대요. 203개국. 그러니까 정말 빨리 변하는 나라입니다, 영국이. 그런데 영국 말고 프랑스나 이런 데 프랑스도 외국인 많지만 되게 배타적인 거고 이탈리아 이런 데 완전 백인판이잖아요. 물론 히스패닉 쪽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여자분들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조금 움직이는 남자들이 올라가는 거지 완전히 남자들은 쓰레기 쓰레기. 그러니까 능력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들이 유럽에서 우파가 돼가요, 우파. 우익이 돼가요.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자기는 음이지만 움직임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에 좌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진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유럽에서는 지금 그잘 나가는 여자분들이 우파가 돼가요. 그래야지 자기가 제대로 잡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되지만 어쨌든 지금 사주적으로는 여자분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나오잖아요. 여자분들이 뭐 대기업에서 완전 대기업은 달라졌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을 아무리 이래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진출하는 거는 이제 교육 똑같이 받으실 수 있는데 그죠? 그런 쪽. 그러니까 이제 남녀 평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쪽으로만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여자분들이 프랑스처럼 각 분야로 진출해서 남자들 못 먹게 살게 할 거예요. 이미 성적도 여자분들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각성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성해야 돼요. 더군다나 날도 뜨거워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맞아요. 여자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적으로 글자를 잘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고 산 거예요, 여자분들이. 출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움직이니까 어떻다? 출산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 하면 그 꼰대 소리 들을 수는 있지만 사실이죠, 그죠? 사실 뭔가 잘못된 거죠. 남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 예? 더 열심히 일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죠. 바빠서 애못 낳는다. 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자가 강한 사주면 다 팔자생.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강하다는 말은 혼자 먹고 살수 있다. 혼자 먹고 살수 있다는 말은 남자들이 그렇게 혼자 먹고 살수 있는 여자하고 붙으면 어떻다?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지 아무리 능력 있는 사주도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말을 해드리면 여자분들이 되게 슬퍼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좀 편하게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 능력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하느니 혼자 사는 게더 낫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가 개방되고 있고 특히 성적으로 개방되고 있고 막 자유 연애 시대가 되어가고 이럴수록 여자분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이게 프랑스처럼 돼가는 거, 프랑스처럼. 좋다고 봅니다, 저는.